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한 게 이번 책의 포인트잖아요. 네네. 이제 뭐 물론 이제 제가 여쭤보면 모든 사람에게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좀더이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 또 너무 이제 마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도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뭐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에너지가 너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무조건 지금 당장 이제 그 마음 힘든 마음을 글로 좀 쓰면서 저는 글을 쓰면서 힘든 마음을 많이 떠나보냈어요, 사실. 글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든 분들은 좀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과 함께 글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 대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 그런 부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하루에 뭐 20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좀 써보시면 이렇게 내가 글을 통해서 조금 해석이 되는 그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떠나보낸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이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일기 쓰듯이 쭉 쓰면은 저절로 이제 해소가 되더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글을 쓰면서 나를 좀 객관화 할 수 있고, 객관화 할 수 있고,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약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글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글을 이제 뭐 짧게라도 써보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글을 쓸 때 뭐 3분이든 5분이든 굉장히 몰입하게 돼요. 사람이. 맞아요. 굉장히 산만한 친구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써봐라 했을 때 정말 3분, 5분인데도 정말 이렇게 집 몰입해서 쓰는 걸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래요. 자기 굉장히 산만하고 이런데 글을 쓰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럼 이제 그 글들을 처음 쓰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뭐 블로그에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 처음에 노트에 블로그. 처음에 이제 블로그. 어렵고 힘든 걸 다 블로그에 쓰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마음속 깊이 이제 그런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글을 쓰면서 조금씩 더 이제 좀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네네네. 드러낼 수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블로그에서 좀 가볍게 이제 글을 쓰고 이제 그날 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뭐 이웃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하고 또 계속 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글도 보게 되고 또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거 접하면서 나도 또 용기를 내서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훈련을 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감이 이제 낮고 뭔가 상처가 깊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글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힘들어하시고 왜냐하면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아마 못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글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좀 그런 분들께 좀 뭐 글 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블로그에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일기장에 하루에 뭐 5분, 이렇게 10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늘려 나가시면서 시간을 재면서 딱 이제 타이머를 맞춰서 뭐 5분 좀 지나면 이제 10분 이렇게 조금 더 몰입하는 시간을 좀 점차 늘려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10줄 그다음에 20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에 대해서 좀 몰입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약간 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더 하게 되는 거죠. 시간 점차 늘려 나가시고 그러니까 혼자만 보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이제 글을 올리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벌써 일곱 번째 책이죠. 이번이 그 이제 글쓰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아, 나도 책 한 권 내고 싶다. 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 글쓰기 루틴을 또 책에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책 한 권 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책 한 권을 내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또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뭐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이제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라던가 네네. 그렇게 한 권의 책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 시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책 한 권 내가 언젠가 내겠다. 아니면 뭐 자서전을 준비하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글 쓰는 공간과 이제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이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네. 공간이 없다면 네. 뭐 집 근처 카페 중에서도 좀 몰입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네. 뭐 퇴근하면서 내가 뭐 한 30분 정도는 뭐 글을 좀 써보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뭔가 이제 뭔가 창고로 사용했던 방을 네. 나의 서재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의 한 공간을 활용해서 네. 내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좀 써본다거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글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출근 전에 쓰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퇴근 이후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매일 조금씩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 그 시간대,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네. 조금씩. 그러니까 저도 사실 2년이 걸린 이유가 이제 다른 일들이 많고. 네, 그쵸. 또 쓸수록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책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고 깊이 있는 내용을 쓰고 싶다 보니까 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한 거잖아요. 2년이 맞아요. 걸린 게. 그쵸. 그러면 뭐 정말 더 천천히 가신 분은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책 한 권 내는데. 네.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쓰면 결국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언젠가 이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작가님 말처럼 이제 독서하고 책을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 이제 많은 교육생들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통해서 잘 지도와 코칭해 주셨고 또 그분들의 변화를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뭐 글과 그러니까 글쓰기와 독서만 해도 좀 삶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뭐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서 뭐 매일 소통하는 네. 나한테 뭐 배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쓰기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블로그 글을 쓰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그냥 별거 아닌 내용 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 이제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속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했다는 거를 제 눈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느끼고 계시고 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글로 표현을 해보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뭔가 다시 뭔가 일을 좀 이렇게 더 잘하게 되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글쓰기가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확실한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뭔가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 뭐 그런 책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게 좋은 책은
제가 이 책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을 위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서점에 가서 잘 안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잘, 요즘 인기 핫한데, 나도 읽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책을 선정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책에도 저 10권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작가가 유명, 하지만 그 작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0개 작품 다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독자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작품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이제 그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독자분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이제 더 깊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선정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사람들 관심은 많이 멀어졌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 굉장히 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정말 이제 지금도 이제 변함없는 그런 진리를 품고 있는 책이라거나 이런 책들은 정말 귀한 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좀 읽었던 것 중에 좀 감명 깊은 책이 있으셨나요, 혹시? 인생 수업 책, 제 책에 또 사례로 이제 넣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힘들거나 이제 이럴 때 항상 좀 뭔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맞아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이제 현재 이런 사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일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 뭐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뭐 1년 뒤에 죽는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좀 하기 위해서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괜찮은 책들은 제 책을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 이제 7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 작가에게 필요한 자질, 좀 어떤 게, 처음에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작가는 글을 잘 써야 돼, 글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 글을 쓰는 작가분들도 자기의 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쓰기 세계는 정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제 이런 호기심들이 계속 지속되어야지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사회적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좀 거를 부분들을 좀 거르고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명감이 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뭔가를 보실 때, 아, 이게 뭐 내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관점을 항상 보시고 글감 찾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내 경험이나 뭐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뭐 다른 사람이 저 전해주는 이야기든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는 나만 알기 너무 아깝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걸 이제 항상 이제 책에, 다음 책에 넣어야지. 이번 바로 책에 넣어야지. 메모를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장일기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또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책 제목처럼 이제 삶이 글이 되는 순간 인생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또 가지시면서 또 단단한 내면으로 또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